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 이젠 단순 작업을 넘어 고위험, 고난도 현장 등에 사람 대신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정밀 제어 기술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로봇 분야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의 극찬 기업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 안으로 들어가자 열띤 회의가 한창인 모습.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정한 안녕하십니까. 지금 무슨 회의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기술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을 만드시나요?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또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험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을 연구 개발 중이라는 극찬기업. 고위험, 고난도 현장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로봇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은 협동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로봇들은 굉장히 절제된 환경 하에서 작동하도록 또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이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환경성을 지닌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처리하기에 기존에 활용되는 로봇들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데요.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로봇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자체적으로 개발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찬 기업에서 개발 중인 로봇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부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는 그 유암 로봇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회전형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유암 로봇을 만들 때 관절에 해당되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암 로봇을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유압 부품들이 너무 크고 무거우면서도 제어하기가 까다롭다는 게 단점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부품들을 매우 가벼우면서도 제어 성능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유압 로봇을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압 에너지로 로봇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하기에 강력한 힘 발휘와 정밀 제어가 가능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이라는데요. 무겁고 부피가 커 한계가 있던 기존의 유압 부품을 소형화함으로써 더 다양한 산업 현장에 유압 로봇이 활용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부품을 보여주는데? 네, 이것은 유압 서보 밸브입니다. 유압 서보 밸브는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유압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유압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부품이 굉장히 제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유압 서브밸브를 약 15년 동안 연구 개발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수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로봇 핵심 부품을 내재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이들. 부장님, 근데 이거 칩같이 생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유압 로봇을 제어하는 핵심 전자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추에이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브 밸브를 부착하고 나면 전자 신호로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이 컨트롤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 제조는 물론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작 기술까지 로봇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높은 품질 또한 자랑한다고 합니다. 혹시 극찬 기업에서 개발한 로봇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따라오시죠. 극찬 기업에서 개발한 로봇이 작업하는 모습은 어떨지 궁금한 제작진 따라가 보는데 기존에 봐왔던 로봇과는 생김새가 조금 많이 다른 모습? 분야의 생김새가 특이한데 이거는 어떤 로봇이에요? 네, 이 로봇은 고로 작업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철강산업의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쇳물은 약 1500도씨나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우주복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그 지금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고로 작업 로봇은 그 지금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고온의 용광로 주변에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는 고로 작업 로봇. 실제 산업 현장에 사용됐을 때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작업 생산성과 정밀도가 크게 향상된다는데요. 근데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원리가 좀 궁금해요. 네, 기존의 그 중공 환경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이 바퀴 부분들이 270도로 회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제자리 회전이나 크랩 주행이나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붙은 이제 라이다를 활용을 해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1500도씨의 쇳물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 복사열을 막기 위한 이런 방파와 같은 플레이트라든가 내부에 냉각할 수 있는 냉각 라인들이 구성되는 등 특수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로봇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실제 산업 현장에 맞춰 유압 로봇을 설계, 제조한다는 이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근로자와 다양한 산업 현장에 유압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도 연구 개발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시절부터 유압 로봇 개발에 매진해 오다 보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노력과 결실에 더 보태서 더욱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해서 앞으로 글로벌 탑 레벨의 그런 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유압 로봇 개발로 산업 현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 글로벌 최고 유압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늘 응원하겠습니다.